예, 자바스크립트에 타입을 추가하는 것과 비슷하게 엘릭스에도 타입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adding type spec, type spec이죠. type spec을 추가하는 건데 목표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자바스크립트에 타입을 추가하는 목적은 두 가지죠. 다큐멘테이션하고 디버깅. 그죠? 엘릭스도 마찬가지예요. 다큐멘테이션. 다른 개발자들이 보기에 좀 더 깨끗한 그런 코드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디버깅입니다. 디버깅은 여기 또 다이얼라이저라고 하는 게 있는 모듈입니다. 모듈인데, 이 모듈을 이용을 해서 디버깅을 하죠. 디버깅은 별도의 섹션이 있으니까, 그 별도의 섹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예제는 나와 있어요. 밑에 있는 예제들을 한번 나중에 컴파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타입을 어떻게 추가하는지, 타입 스크립트와 비슷한 점이 무엇이고, 또 좀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것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보시면은 이전에 지금 이게 보시는 요 화면이 보자. 이게 2번인가요? 3번인가요? 예, 2번입니다. 2번에서 히어로. 히어로 이전에 캐릭터가 있었죠? 캐릭터는 요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타입이 depthStruct. 이게 타입이에요. 모듈 자체가 타입이라고 하기보다는 데이터죠. 데이터이고 던전 크롤 닷 캐릭터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인티저나 플롯이나 캐릭터와 마찬가지로 스트럭트라고 하는 데이터는 이런 형식으로 규정을 해요. 스트럭트는 하나의 스트럭트가 하나의 파일이고 하나의 모듈인 형태로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스트럭트를 구성하는 각각의 필드들이죠. 필드의 값이 할당되어 있는데 이 필드 각각의 데이터 타입의 무엇인지, 얘가 플롯인지 인티저인지 뭐 그것도 아니면은 다른 무엇인지에 대한 말이 없죠. 그리고 디스크립션 역시도 그냥 nil이라고 하는 데이터 값만 들어가 있고 밸류만 있고 이 디스크립션이 어떤 형태의 데이터인지 스트링인지 캐릭터인지 혹은 array인지 리스트인지 어떤 정보도 없잖아요. 그 정보를 제공을 하자는 거죠. 정보를 제공을 해서 나중에 캐릭터를 불러서는 히어로즈 같은 경우 불러서잖아요. 불렀을 때 그냥 이렇게 하면은 디버그 입장에서는 이 네임에 할당되어 있는 이 값이 제대로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지 판단할 근거가 없죠. 왜냐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데미지 레인지에서 이렇게 레인지 값이 할당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이 값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디버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정보를 캐릭터가 제공을 안 한단 말이죠. 그죠? 데미지 레인지에서 그냥 nil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좀 더 특정시켜주면은 아무래도 디버그 입장에서 편하겠죠. 그래서 캐릭터를 보겠습니다. 캐릭터를 열렸었네요. 이렇게 데이터 값만 있는 것이 아니라 depthStruct 해서 얘의 타입이 무엇인지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type, type. 그래서 t. t이고 얘는 이 type t 그냥 관용적입니다. 왜 t라고 적는지 그거는 뭐 굳이 뭐 따지고 쪼갈 것도 없어요. 그냥 요 던전 크롤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스트럭트가 하나의 모듈이고 하나의 파일이에요. 그죠? 그 파일을 지칭하는 명칭이 그냥 T예요. 다른 말로 하면 셀프. 셀프란 말과 같습니다. 근데 타입 셀프라고 하지 않고 그냥 관용적으로 T를 씁니다. 그래서 이 T는 어떤 데이터 타입이다. 이 T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T는 셀프란 말이죠. 셀프는 요건 뭐예요? 하스켈에서 가져온 겁니다. 얘는 이 똥똥 콜론 두 개 있는 것은 is a type of 라는 의미죠. 그죠? 하스켈 기초 공부하고 오셨나요? 제가 이거 하스켈 기초를 공부를 하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is a type of의 약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t는 얘는 셀프입니다. 얘는 어떤 타입이냐니까 요런 타입입니다. 요 타입이 뭐냐니까 보니까 이게 스트럭트잖아요. 그죠? 맵에 이름이 있는 것이 스트럭트죠. 그런데 이 스트럭트에 각각의 필드에 타입이 지정되어 있어요. 네임은 string.t, 디스크립션은 string.t, 히트 포인트는 non-negative integer, non-negative integer, 0보다 커야 된단 말이죠. 그죠? 0보다 크거나 같다란 말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값이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max 히트 포인트도 역시도 0보다 작은 값이 들어올수는 안 된다고 데이터를 지정, 타입을 지정한 거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없으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값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디버그가 아무런 뭐 불평불만을 쏟아내질 않죠.
그런데 이렇게 딱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0보다 작은 값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스트링은 스트링인데 왜 t를 붙였느냐 궁금하시죠? 원래 이 엘릭스로 하는 것은 언어는 기본적으로 어랑이라고 하는 언어를 기초를 두고 있어요. 어랑에서도 스트링이 있죠. 있고 어랑에서도 레인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랑에서 쓰는 스트링이나 레인지하고 엘릭스에서 쓰는 것하고 약간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니까 서로 구별을 해야 되겠죠. 구별하기 위해서 .t를 붙이는 겁니다. 그죠? .t를 붙이면 얘는 아 엘릭스의 그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마찬가지 스트링은 스트링인데 엘릭스의 스트링 타입이면 이런 형식이 .t가 되고 던전 크롤 캐릭터의 .t 하면 뭐가 되죠? .t 하면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걔가 얘입니다. 그죠? 이게 t를 쓰는 이유예요. 이 t가 관용적으로 쓰이는 이유. 그래서 자, 그럼 이 던전 크롤 캐릭터라고 하는 것 얘를 어떻게 실제로 쓰는지 히어로즈를 보시면은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캐릭터 하고 던전 크롤 캐릭터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이걸 봐서는 모르겠네. 히어로즈는 그냥 캐릭터를 모아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한 데이터 타입이 들어왔는지 어떤지 그거는 디버그가 봐도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액션 같은 걸 볼까요? 액션도 이렇게 타입을 지정했습니다. T 그냥 struct 액션은 던전 크롤의 룸의 액션 이게 모듈입니다. 이 모듈이 struct예요. struct이고 이 struct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펑션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그죠? 펑션 정의되어 있고 이 펑션들은 이 struct를 대상으로 해서 뭘 할 수 있는 뭐예요? 그죠? 그리고 밑에 하나 더 있네. def implementation 얘는 뭐예요?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behavior. 그죠? behavior implementation입니다. 그죠? string character이라고 하는 behavior. 얘는 string에 정의되어 있는 behavior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정의를 한 거고. 세 가지 들어있죠. 그죠? 그럼 보니까 뭐 클래스랑 좀 비슷하긴 한데 클래스랑 달라요. 클래스는 이런 데이터 타입과 이 펑션들이 불가분의 관계지만은 메소드라고 부르죠. 그런데 엘릭스 펑셔널 프로그래밍에서 얘 펑션들은 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한 지붕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던전 크롤 룸 액션이라고 하는 한 지붕 아래에 같이 우연찮게 버스 정류소에 모여있는 승객들처럼 그냥 우연찮게 같은 시간대에 같이 있을 뿐이지 승객들 사이에 버스 정류소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친인척 관계라든가 뭐 특별한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자, 그런 거고. 그래서 abstract이고 타입을 지정을 딱 했습니다. t. 그죠? action t. 이 데이터 타입 룸의 액션은 id. 얘는 id는 atom 타입이어야 되고 label 얘는 string 타입이어야 된다고 딱 지정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액션을 불러서 쓰는데 어디서 불렀습니까? 트리거에서 불렀죠. 트리거에서 불렀을 때 run에서 character 왜 any가 나와 있나? 액션도 any 나와 있네. 아니, 수정이 아직 안 된 모양이네요. exit 여기도 아직까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3번이 맞나요? 예, 3번은 맞습니다만은 딱히 뭐 여기 현재 수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최종 버전 한번 볼까요? 이게 최종 버전이에요. 파일 보시면은 이 파일 지금 제가 여러 개 파일을 열어 놓으니까 여러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던전 크롤 최종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여기 your application의 튜토리얼 0123 있고 마지막 버전이 던전 크롤 얘예요. 그죠? 지금 얘를 열어 놓은 겁니다. 자, 얘를 열었을 때 액션을 보시면은 똑같죠? 액션은 요런 타입이다. 돼 있고. 그죠? 그리고 리턴하는 값도 이렇게 리턴하고 요 액션을 불러서 쓰는 데가 트리거에서 불렀죠. 트리거에서 불렀을 때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시다시피 조금 전과 달리 character.t action.t를 받는다고 되어 있죠. 차이점 표시가 나시나요? 그리고 리턴하는 값도 character.t atom 요런 투퍼를 리턴한 거 되어 있잖아요. 좀 전에 봤던 거 좀 전에 보신 거는 액션 트리거에서 이렇게 되죠. 캐릭터는 any, 액션 any잖아요. 그죠? 그죠? 캐릭터는 any 타입이다.인데 여기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이걸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수습치를 해서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게 이전 버전이고 이게 새로운 버전입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 방식이고 이게 타입스크립트 방식이죠.